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사람들은 기왕이면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지름길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얘기도 있습니다. 바쁠 때 지름길로 들어서다 보면 오히려 막다른 길일 때도 있고, 그럴 때면 돌아서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은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때 들어서야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급할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처음엔 남보다 앞서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정도를 걷는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가끔은 쉬어가는 여유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3월 23일 화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에픽하이의 런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뭐든지 급하게 시작하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문자메시지를 소개하고 나서요,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50원 유료 문자 샵 0967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훈훈한 데이트 코너가 마련이 돼 있죠. 오늘 초대 손님은 선민 씨입니다. 네, 선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토니 안에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공개 방송 소식 알려드릴게요. 3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날 공연에는 저희 홍보지원대원들과 초대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니까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여대 대강당으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별과 나윤권의 안부 듣고 이어갈게요.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저희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정은님. 며칠 전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친구가 라디오로 국군방송을 틀었는데 문득, 아, 정훈 오빠가 라디오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게스트라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프닝 멘트와 함께 제가 한 번에 알아들었던 목소리는 정훈 오빠였어요. 저는 괴성을 지르며 꺄, 정훈 오빠다 라고 외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오빠가 라디오 DJ를 하셨었는데 그때 매일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시절이 떠올라서 한동안 생각이 잠겼죠. 라디오 듣느라고 남자친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 후로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는 벌써 23살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어른으로 커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라디오 진행을 하는 요즘 그 시간만큼은 그때의 설렘 가득했던 중학생으로 돌아가곤 한답니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대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무튼 매일 똑같은 일상에 무뎌져만 가던 설렘을 되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이정은님. 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제가 지금 5개월 됐죠. 거의. 네.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부족했군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이제라도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아주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좀 삐졌을 것 같네요. 네. 자,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듣고 올게요. 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들으셨습니다. 자, 사연 소개 이어갈게요. 아이디 이 소수 여자 미케님. 네, 소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 같네요. 정훈씨 안녕하세요. 아직 추운 날도 있지만 봄이 왔네요. 봄은 만남과 함께 졸업이나 전근 등 헤어짐의 계절인데요. 저도 이번 달에 슬픈 헤어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한국인 남성과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파트너가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겁니다. 랭귀지 익스체인지와는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는 그 이름처럼 언어를 교환하는 건데요.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보통 외국어 학원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 페이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 말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생활 등 여러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서 흥미로운 1년이었죠. 때로는 그 눈에 밟혀서를 문법적으로 해설하게 하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사용해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재밌었겠죠? 제가 일본어를 가르칠 때는 신문에 실려 있었던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보거나 일본의 그 전통 행사 등을 화제로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것이어서 저에게도 일본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평소에 적절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예쁜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반성을 했죠. 이 대단히 우수했던 제 파트너는 12월에 일본어 능력 검정시험 네, 1급에 훌륭한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1급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요. 저도 제1처럼 기뻐했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문화도 조금 알 수 있어서 정말로 이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파트너인 그에게 마음속으로부터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자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외국에 사는 친구가 늘어난 것은 기뻐해야 하겠죠. 미소로 이별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랭귀지 익스체인지라는 거 정말 좋은 예, 외국어 공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서로 이렇게 필요한 외국어를 배우면서 모국어를 또 가르쳐주고 네. 문화나 이렇게 생활도 배울 수가 있고 아무튼 뭐 서로 소식 자주 전하시면서 네, 소중한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승철의 인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